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반갑나요? 예. 저번 주에 못 봤더니 예, 안 봐서 어떻게 좀 속 시원하셨어요? 아니면 안 봐서 섭섭하셨어요? 하긴 안 봐서 섭섭할 분들이 더 많이 보겠다 내 방송은, 그죠? 안 봐서 속 시원할 분들은 굳이 뭐 방송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그 연휴 기간 동안이라서 좀 많이 쉬시고 하시라고 다시 재충전하시라고 저희 프로가 한 주 쉬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재충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또 예, 드디어 예,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예, 큰 일도 있었고 그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 뭐 오늘 제가 혹시 방송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지 저는 뭐 정답은 몰라요, 그죠? 저는 이 반장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글쎄요, 어찌 됐건 간에 전화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지 또 여러분들 예, 또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방송 안에서 이 반장 또 혹시 어디로 이제 그만 방송 그만 뒀나 어디로 또 사라졌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안 보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얘기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 선물 주는 거 아니죠? 혹시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됐나요? 예, 온누리 상품권 전화 한 분 중에 두 분, 예, 전화 한 분 중엔 끝자리가 8322님, 4770님 두 분이 뽑히셨고요. 문자 주신 분 중에 7539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이 세 분은 온누리 상품권 집으로 배달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시고요. 오늘도 상품 많이 받아가세요. 온누리 상품권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왔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이 이럴 때 여러분들 포트가 과연 새로운 정권과 맞는 포트인지 안 맞는 포트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예, 좋습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이게 저번 주 한 주 쉬었더니 그냥 아주 저도 조금 그러고 예, 한두 명 하다 보면 이제 다시 예, 정상 컨디션이 돌아오겠죠. 여러분들도 이 반장 다시 또 하는구나 하고 전화 주시겠죠.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됐나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반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렇게 한 주 쉬고 첫 분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니까 제가 다시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제 관악구입니다. 강남구에? 예, 아니, 관악구요, 관악구. 아, 관악구에 성함이? 예, 예. 김정철. 김정철님이요? 예, 예. 예, 연세가? 나이가 좀 60한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정철님. 우리 정철님은 어떻게 선거하셨어요? 아니, 지금 옛날에 많이 손실해가지고 좀. 아니, 했다가요. 선거했냐고, 선거 투표. 아, 선거 당연히 하죠. 아, 당연히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제가 한번 생각 여쭤볼게요.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입장에서는 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을 것 같다? 예,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구 뽑았는지 알 것 같네요. 우리 정철님, 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리아 서킷하고요. 매수가 얼마요? 14,600원에 한 60% 정도 되고요. 네. 또 하나 또 있는데, 옛날에 KT 무직이라고, 지니 무직입니다. 아, 예. 예, 그것도, 예. 예, 그것도 저 6,500원에 한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두 종목으로 깔끔하게 승부를 내시려고 했네요. 일단 한번. 글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제가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계좌 상태가. 예, 코리아 서킷가 14,650. 아유, 좀, 아, 60%. 비싸게 예. 샀어요. 지니 뮤직. 옛날에, 예, KT 뮤직이었죠. 예, 지니 뮤직이 매수가가 얼마냐 한번 볼게요. 주식 죄송한데 몇 년 하셨어요?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제가 옛날에 좀 하다가 손실 많이 가지고 한 7, 8년 안 하다가 한지 갖다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다 감각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 몰라요. 혹시 죄송한데 코리아 예, 서킷하고 예. 지금 제가 그 지니 뮤직을 예, 어떤 예. 루트로 사시게 됐는지 혹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코리아 서킷 삼성 그 저 스마트폰 부품 뭐 또 그 납품한다는 거 있었고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해봤고. 아니 근데 좀, 어떤 예. 루트로 통해서 그냥 그 뭐 뉴스에서 보고 혼자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제 주변에 그 누가 한번 괜찮다고 사보라고 그래서 샀는데 사자 말자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고요. 그래요? 그 뒤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여의도 좀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지니 뮤직을 또 샀어요. 그거 이제 뉴플러스 뭐 차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예, 뭐 지인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방송에 예예 그것도 그, 그것도 그 사람한테 얘기 듣고 이제 그죠? 했던 건데 죄송한데 예예 예. 그분한테 웬만하면 얘기 듣지 마세요. 예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루트로 이거를 사셨어요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예, 예. 굉장한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스타일이세요. 예. 예, 제가 예. 지금 그래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아, 이 종목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바로 그거부터 물어봤던 이유가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공통적으로 잘 보세요. 예. 코리아 서킷 매수 시점도 보면은 14,000, 15,000원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하다가 쭉 단계에 오르고 나서 딱 들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지니 뮤직도 예. 한번 다시 볼게요. 6,500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예. 쉬던 애가 한번 쭉 올라서 딱 다 올라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맞춤 제법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딱 들어가세요. 지금 지니 뮤직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공통적으로 죄송한데 개인들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스타일의 매수 패턴을 보이고 계세요. 예.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그분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글쎄 알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분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 예. 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예. 주식 가지고 그분 죄송한데 큰돈 버시거나 그런 분 아니세요. 예, 예. 아마 제 말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주식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죄송한데 이 모습을 먼저 고치지 않고서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돈 벌고 안 벌고 순간 일순간에 돈 벌었다 한두 종목 맞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두 종목 맞히고 두세 종목 맞추면은 평생 주식 부자 되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틀리면 평생 주식 가지고 거지 되세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냐 하면은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틀리면 아 저 바보 아니에요.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맞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틀렸다고 바보 되진 않아요. 그럼요. 평생에서. 그런데 개인들은 그 한 점, 한 부분만 잡고 교묘하게 물고 늘어져요. 주식 어쩌다 한번 먹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교묘하게 물고 늘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옆에서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 뭐 지인이 얘기해 준다 근데 솔직히 맞아요 도움되는 얘기 하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지인도 솔직히 웬만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옆에 계신 지인분들도 어우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인가 아유 죄송한데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막 현혹돼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왜냐? 너무 아닌 상태를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이 여기서 더 치고 확확 올라갈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좀 냉정하게 보자는 거야. 근데 보면은 잠자던 애가 어떤 이슈 한 번 때문에 쭉 올라왔어. 그럼 걔가 쭉 올라오고 나서 더 뽑아 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지. 60, 40이면은 이거는 저도 함부로 이렇게 투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이런 용기를 못 내는데 이런 용기를 내셨다라는 건 그럼 저보다 더 이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 이거는 무모함이다 밖에는 답이 나올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모하게 주식하시는 분의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리아 서킷 뭐 갤팔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코리아 서킷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이거 뭐,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 스마트폰, 전기전자 부품, 그 스마트폰 부품 납품한다, 삼성이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최소한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이 회사는요, 코리아 서킷이 옛날부터 대표적인 PCB 업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PCB. PCB 이게 뭐냐면 인쇄회로 기판이라 그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기판이에요, 기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트랜지스터도 쉽게 말해서 기판 위에다 놓고 진 공간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기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막 전자제품과 뭐 서로 간에 뭐 이게 전기, 전선 뭐 전류 막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게 판 위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 그대로 그런 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컸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술이 어떻게 해요? 더 발달하니까 이제 되게 판이 작아지겠죠? 그죠? 근데 판이 작아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판이 작아지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주택들 하면은 막 옛날에는 그냥 막 집 이렇게 지었는데 집 짓다가 이제 인기 있는 땅에다가 집을 더 이상 주택을 단독주택들 못 지으니까 그 다음 뭐가 열풍이 불었어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아파트,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고다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얘네가 이 PCB 업체들의 이 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 PCB 업체들이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 전자제품에선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판을 맨 처음에는 소형화하느냐고 소형화하는데 이 소형화 가지고 이 기판 회사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소형화를 하다가 더 이상 소형화할 수 없는 만큼의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PCB 업체들의 주가가 힘들었었습니다. 한 1, 2년 이상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뚫어낸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아파트같이 위로 쌓는 거. 그래서 우린 이걸 초다층 회로기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초다층 회로기판이라는 기술을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PCB 업체들이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되면은 기판에 이제 기판 업체들의 매출이 늘겠네, 수익이 좋아지겠네,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얘네들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작년 뭐 재작년 그 정도부터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 인식 뭐 PCB로 간다 뭐 한다 뭐 신규 극적이 잘 됐다 좋아요. 어찌 됐건 간에. 이 회사가 매출을 뽑은 거는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다층으로 잘 뽑아서 그래요. 초다층으로 뽑아서 그런데 이 회사가 요번에 주가가 11월, 12월 달에 이 회사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코리아 서킷은요. S7 때문에 울었고 S8 때문에 웃었어요. 주가가. 무슨 소리냐? 얘네가 아까 삼성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S7에다가 하는데 S7이 그 S7 노트가 작년 하반기 아시죠? 그 2차전지 그 폭발 그것 때문에 주가 빠졌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어떻게 올랐냐, S8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전 예상 S8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왜냐, 제 그때 뭐 우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이걸로 아주 제가 비유해서 금방 이해하셨죠. 드라마 탑 완탑 얘기로 아마 설명드려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드라마 완탑 뛰는 배우가
한번 드라마 시청률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 또 원톱은 기용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용되는 원톱 자기가 혼자 드라마 주연한 거 시청률 두 번 연속 말아먹으면 걔는 다시는 원톱 못 뛴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S7이 개판 쳤기 때문에 S8은 무조건 삼성이 성공시킬 거다. 만약에 S8까지 실패하면 삼성은 이제 그러면 진짜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S8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S8은 지금까지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S7 때문에 주가가 개판이었어요. 코리아 서킷트. 그런데 S8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물론 여기에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뭐냐? 이 회사가 지분을 대략 약 한 40% 정도 갖고 있는 자회사죠. 맞아요.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자체를 잠깐만 먼저 한번 들어가서 보겠는데요. 인터플렉스가 이 회사가 바보 중에 바보였어요. 주가가. 예. 인터플렉스 이 회사 주가 보면 옛날에 바보 중에 바보였어요. 주봉으로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부터 얘는 2016년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까지 보세요. 2012년 하반기부터 4년 동안 바보였어요. 얘는 4년 동안. 그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40%나 갖고 있는 얘가 코리아 서킷트가 아주 얘 때문에 아주 죽을뚱살뚱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안 됐지만 인터플렉스가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확실하게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죠. 맞아요. 인터플렉스가 바보짓 하던 회사가 이제 속된 말로 지 밥값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플렉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도 아우 이제 지금까지 얘 때문에 인터플렉스라는 애가 자회사로 바보짓만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집앞값해. 그러다 보니까 어이구 이제 사고치던 아들이 이제 효자노릇을 하네. 바로 이거예요. 효자노릇을 하는 인터플렉스 플러스 S8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그럼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더 오르려면 이런 여러 가지 S8이 이제 더 확실하게 되게 많이 팔리거나 뭐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야 돼요. 눈에 띄게. S8. 그런데 이제 요번에 1사분기 실적이 지금 거의 다들 나오고 있죠. 예, 거의 다 이제 다 나왔죠. 예, 1사분기들이. 아마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모든 회사들이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사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발표가 나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4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들 지금 1사분기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났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실적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뭘로 들어가냐. 2사분기로 들어가게 돼요. 2사분기 실적이 S8이 계속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2사분기 실적이 이 그 인터플렉스라는 애가 불효자였다가 효자가 된 거 그리고 S8의 어떤 기대감과 1사분기의 실적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요번에 보세요. 얼마부터? 8,000원부터 15,000원. 물론 두 배 조금 안 돼요. 두 배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오르려면 요즘 금방 더 올라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과하게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얘가 2사분기에 그 S8에 대한 실적 부분의 매력이 1사분기보다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조정 구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주봉을 보더라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요. 그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닙니다. 실은. 이 회사는 개별주잖아요. 코리아 서킷트. 개별주 중에서 그렇게 이 회사 그 주가 흐름이 멋있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개별주 중에 무거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거운 회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어떤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거기서 비중이 60%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묶여 있을 수 있는 회사의 주가에 60%씩 배팅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개별주치고 많이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 60%를 박아놓는다?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냐는 거죠. 전 여기에 퀘스천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답이 나오면 되는데 기승전결 했을 때 저는 퀘스천마크를 찍는 거예요. 과연 이런 회사
이런 이런 여러 부분을 반영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무겁고 한 이런 회사. 근데 그런 회사에다 60%를 받는다?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올라 꽤 단기에 뭐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더군다나 조정 없이 오른 상태에서 요번에 첫 조정 나온 거예요. 보시면. 근데 사신 시점은 어디냐? 조정 없이 거의 오른 이 시점에 사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더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조정이 나온 시점도 아니었고 조정도 없이 거의 그냥 쭉 올라가서 상승을 멈춘 시점. 그 시점에서 이 주식을 살 만큼 이게 매력이 있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데 빨리 비중을 줄여놓고 따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60%면 적어도 저는 저라면 저는 10% 정도만 가져가지 그 이상은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전 그렇게까지 이 회사의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니믹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KT뮤직이었죠? 네, 예. 이 회사는 진짜 올라갈 일 웬만해서는 없는 회사예요. 한번 이슈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팔고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팔 시점에서 전 샀다고 봐요. 저라면 이 시점에서 무조건 팝니다. 저 이 주식. 뭐 글쎄요. 뭐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뭐 날아가면 에이 이 반장 틀렸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 KT 뮤직이라는 회사 이 처한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회사는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오히려 올라갈 때 빠져나오는 주식이지 이렇게 단계 쭉 올라갔을 때 그 시점에서 사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이 종목은 빨리 빠져나오는 거를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님이 지금 빨리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참고되셨어요? 조금? 아, 예, 예. 많이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네.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꾸 들어가시는 버릇을 드려야지 함부로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또 지인이에게 혹해서 들어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네.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또 전화되면 또 이렇게 상품도 드리고 하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한 주 쉬고 또 하려니까 또 혀가 굳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강의 가고 안 가고 있죠. 제가 이번 주도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달 정도를 쉬게 됐는데요. 근데 또 강의 좀 빨리 이제 대선도 끝났고 해서 좀 하자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급하게 좀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남을 갑니다. 성남, 예, 성남 분당에 있는 성강 상공회에서 알고 계시죠? 예, 임해동에 있는 성남 상공회에서 3층 강당에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다음 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송파의 오덕균입니다. 오, 덕균님. 반갑습니다, 네. 덕균님. 네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덕균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 69이요. 주식 경력은? 한 10년이요. 10년이요, 덕규님?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전화하신 우리 시청자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덕규님도 네. 투표하셨어요? 예. 그래요. 뭐 덕규님이 뽑은 분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덕규님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글쎄, 대형주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아, 대형주가 어렵지 않을까? 오, 네. 왜요? 요즘 대형주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그 재벌 그룹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재벌 그룹을 별로 안 좋아한다. 재벌 개혁을 네.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 아, 그러면 그럼 이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글쎄, 그렇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오, 알겠어요. 자, 덕규님, 그래요. 일단은 그럼 덕규님 포트를 보면 알겠네. 덕규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AP 시스템이요. 아, 아파 시스템? AP. 예, 그러니까 AP. AP 시스템, 예. 저희가 가끔씩 아파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AP에서. 그래요? 네, AP 시스템 매수가 얼마야? 5만 1천원이야. 5만 1천원 비중은? 30%에요. 30%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구나? 예, 예. 예, 그래요. AP 시스템, 5만 1000원. 한번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저도 AP 시스템.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분할하고, 아, 이거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글쎄, 수준은 계속 계약은 많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네. 이거는 지금 AP 시스템은 이거 인적 분할해가지고 분할 상장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근데 왜 APS 홀딩스로 안 하시고 왜 이걸로 하셨어요? 홀딩스가 약해요. 아, 그래요? 홀딩스가 약해요? 예. APS, 홀딩스 그럼 한번 주가 그럼 봐야겠다. 아, 그러네. 일단 한번 이걸 잡아보시죠.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인적 요즘 이제 지주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그랬긴 했지만, 저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개인적인 생각엔 방송하기는 이제 너무 좋아. 이제는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어찌됐건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주사 전환은 계속 시킬 겁니다. 지주사 전환은.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지주사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박근혜 정권 때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이 더 많이 지주사 전환을 아주 확실하게 시키려고 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사 전환을 하면은 요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들이라 그러죠. 지금 뭐 김강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거 했고, 그리고 뭐 김상조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아주 아실 거예요. 그런 경제 브레인들이 잘 보면요. 제일 싫어하는 것들, 특히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에 그 경제 브레인으로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재벌 개혁 뭐 삼성의 저승사자 뭐 이런 별명도 있었지만 이 순환 출자니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런 게 왜냐면 그런 게 정책에 굉장히 많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특히나 웬만한 기업들 지금 볼 때 무슨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거 할 때 은근슬쩍 뭐 상속세 조금 내고 뭐 이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편법으로 막 넘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려면 투명하게 하려 그러면 지주사로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상속할 때 상속세 거의 다 제대로 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주사 인적 분할 이제 이런 분할이 계속 아마 더 활발해질 거예요 이번 정권 하에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인적 분할이나 뭐 물적 분할이라는 해가지고 뭐 존속법인과 신규 법인으로 이렇게 나누면 항상 보통 보면요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AP 홀딩스 AP 시스템이 APS 홀딩스하고 AP 시스템으로 둘이 인적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존속법인으로 남았던 APS 홀딩스는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어때요? 약해요. 그런데 신규 상장으로 낸 AP 시스템은 어때요? 주가가 신규 상장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잘못해서 센 놈이 더 세겠다 하고 맞아요. 올라탔다가 그게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가 그게 주춤하고 무너져 내리는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존속범이나 신규범이니 했을 때 하나가 세고 하나는 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래서 둘 다 세면 좋은데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센 놈이 더 세겠구나 하고 센 놈을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걔를 샀다가 잘못하면 걔가 그때부터 내려오고 오히려 약했던 놈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시가총액을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심하라는 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아 얘가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일단 이 회사 신규 상장 패턴으로만 볼게요. 왜냐? AP 시스템도 어차피 신규 상장 법인이었기 때문에 신규 상장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규 상장에서 이게 좋은 패턴이에요. 왜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어때요? 올라갔죠. 그리고 쭉 계속 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얘는 여기가 천정이라고 말 못해요. 왜? 아직은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얘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지금 얘는 신규 상장 패턴에서 아직은 계속 좋은 모습이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전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분명합니다. 얘는 이거 하락으로 메꿔요. 이게. 분명히 메꿉니다. 이게 뭐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아직 얘가 신규 상승 패턴상 만약에 얘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럼 얘는 여기서 이거 메꿔로 내려와요. 근데 만약에 아직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뭐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더 쭉 갔고 뭐 진짜 몇 개월 뒤에 저걸 하락으로 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이 후안을 뒀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락으로 메꿉니다. 나중에. 보지 말아요. 반드시 메꿉니다. 하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30%에서 그렇게 막 비중이 너무 막 무식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 현재 5만 1000원이면은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규 상장 패턴의 모습으로 아직 뭐 나무랄 건 없어요. 나무랄 건 없는데 이제 회사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OLED 아주 대표적인 OLED 장비의 수혜주잖아요. 그죠? OLED 장비의 수혜주인데 혹시 저번 주하고 요번 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왔다라는 그 뉴스들을 혹시 보셨나요? 오 선생님? 예. 예. 거기에서 예.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뉴스에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모 방송국 뉴스에 보면 중국이 지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우리를 쫓아왔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OLED TV였어요. OLED TV가 우리나라 모 업체에서 내놓은 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중국이 그대로 고하고 거의 비슷한 사양을 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품들이 이제 중국은 싸니까 무슨 뭐 되게 불편할 거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저희 제 사무실에서 일부러 제가 중국 제품을 몇 개를 써봐요. 샤오미도 써보고요. 하이얼도 써보고 일부러 써봐요. 왜? 써봐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 아주 고성능은 모르겠는데 웬만한 제품은요. 물론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보다 약간 못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대비 가성비라는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 제품하고 경쟁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 제품하고 기술 뭐 이런 거 모든 품질로 100대 100으로 하면 맞아요.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네는 싼 가격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린 그걸 가성비라 그러잖아. 가성비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신 이게 싼 만큼 이 정도 만족도를 줘? 그럼 나는 굳이 저 돈까지 주면서 좀 더 품질이 우수하지만 난 그거 안 사도 될 것 같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 지금 OLED가 생각보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한두 달이면 우리나라 지금 하고 비슷한 정도의 품질에 우리나라보다 약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중국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러면 중국 업체들한테 그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 거 막 아 다 갖다 쓸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장비 업체들 거 쓸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 우리가
저거 생각해보시면 알잖아요. 저기 뭐예요?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는 거. 뭐야, 건설 기계. 이거, 이거 하는 거,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억하시는 거,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 옛날에 좋을 때는 중국에서 막 그거 할 때, 야, 중국이 우리 거 많이 쓰네. 하고 있는데, 1년인가 2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자기네 로컬 업체들이 다 제재했죠. 아니, 그거 빼고 스마트폰으로 얘기할게요. 중국에 제일 많이 파는 스마트폰 회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 원생님 혹시라도 중국 스마트폰? 우리나라 삼성 중국 제품 중국 제품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예 맞아요. 애플이나 삼성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요번에 뉴스 나왔죠. 중국 제품들이 거의 1, 2, 3위 다 차지해요. 옛날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제품들이 어디 있었어요? 삼성이 다 팔고 했잖아요. 애플 다 팔고 그랬던 시장이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몇 년 만에 삼성 애플 저 뒤로 다 밀렸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중국이 자기네가 된다고 이제 자기네가 이걸 수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빨리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그 뭐야 장비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걸로 대부분 교체해요. 그 오폰가? 그 회사 유명하잖아요. 장비 업체로. 그게 왜 그러냐. 우리한테 안 줘요. 다른 나라한테 안 줘요. 자기네 먹거리를 그게 중국 사람들의 스타일이잖아요. 상권 스타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지금 애피 시스템이나 이런 데도 자꾸 뭐 아 해가지고 뭐 중국 시장이 어떻고 뭐 다른데 중국이 이제 안 줄 거라니까 우리한테. 그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OLED TV 같은 거 엄청 빨리 쫓아왔어요. 물론 우리 좀 빨리 도망가긴 하고 하지만 중국이 우리가 생각보다 뭐 1년을 했다. 1년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다음 달에 비슷한 걸 내놓는다니까.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보다 지금 기술 격차가 훨씬 좁혀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AP 시스템이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아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아직도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중국 업체들한테 납품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게 그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말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지금 중국이 이런 쪽으로 커가고 있어요. 그거로 중국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업체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OLED만으로, 플렉서블 막 이런 거 이제 개발하고 또 그러면 틀리겠지만, 지금 OLED 장비나 이런 게 작년에 주가가 한번 확확 움직였거든요, 하반기에. 그런데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을까, 크게. 그거는 이제 봐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AP 시스템은 매력은 있어요. 분명한 건. 매력은 있다는 겁니다. 저 매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에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이제 업황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업황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은 좋은 눈으로, 전에 같은 핑크빛 눈으로 이 회사를 보는 거는 이제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 회사는 잘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봤을 때요. 아직 살아서 갈 때까지는 더 갖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꺾이는 누가 봐도 이건 꺾였다라는 게 보이면요. 그때는 파시는 게 좋아요. 왜? 그때는 잘못하면 이 갭을 매끄러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올라가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절반 줄였다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도 다 파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예. 예. 예, 그냥 무조건 다 아이고 AP 시스템 아 괜찮겠지? 무조건 다 가져가야지? 안심해도 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업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하여튼 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해서 새로운 조건에서 돈 많이 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의 제가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 주 방송이었죠? 야, 제가 저번 주는, 예, 방송이 쉬었으니까 저희 쉬기 전 방송에서, 예, 강 대표가 다시 나와서 이제 예, 하기 시작했는데, 강 대표 벌써, 예, 포트 수익률이, 벌써, 예, 짱짱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혹시라도 자기가, 강 대표는 그 알고 계셔, 매월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수익률을 공개는 안 합니다.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그때 나와서 또 얘기하겠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이번 주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 후보군, 물론 이거는 지금 후보군이라서 이번 주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말을 안 하고 매수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은 매수 후보군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매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 대표한테 강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원고를 줘요. 방송국으로. 그러면 저는 강 대표를 대신해서 그냥 이건 전혀 제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 대표가 혹시라도 이번 주에 포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했는데 안 샀어.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면은 이 안에서 살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서 그 후보군 종목 3개를 예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군이 지금 요번 주에 들어왔는지 제가 한 종목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가 예 첫 번째는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을 강동현 대표가 후보군으로 넣은 이유는 첫 번째는 지주사 전환 수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롯데쇼핑 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 지금 롯데쇼핑인데요. 지주사 전환 수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있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가 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일단 롯데쇼핑을 첫 번째 후보군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군 종목입니다. 두 번째 후보군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두 번째 후보군으로 줬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이거는 아주 심플하네요. 이번 주에 준 것들은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지금 중국하고 지금 벌써 틀리죠. 지금 벌써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막 우리나라 지금 뭐 초대하고 난리 났죠. 벌써. 확실히 틀려지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마지막 종목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화장품 이것도 역시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세 종목을 후보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 매수가 이 종목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말 안 한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이렇게 세 종목을 이번 주 후보군 종목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저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보세요? 평택에 사는 그 이승환입니다. 평택에 사신 누구요? 이승환이요. 이승환? 남자분 이름이네? 네. 남자는 아니죠? 아니, 사실은 저희 신랑인데 떨려서 전화를 못 받아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네. 남편분. 41살이요. 41살? 아유, 네. 41살인데 떨리고, 아유, 또 수줍음이 있으시네, 또. 혹시 또. 혹시 브로맨스야? 또? 저하고? 아, 네, 그렇죠. 사실, 반장님 제가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반장님 그랬어요. 네. 왜 제 팬이세요? 아, 제가 예전부터 방송 많이 즐겨봤거든요. 근데 왜 다른 분 팬 안 하고 왜 제 팬 하세요? 제가, 근데 다른 방송 되시다가 이렇게 오신 걸로. 네. 근데 네. 왜? 아니 그냥 멋있어서요. 아 그래요. 또 안경 바뀐 것도 눈치챘구나 또. 또 드라마에 나오는 또 예, 뭔 타작이 그거 흉내 내봤는데 또 그런 것도 아시네. 역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좀 혼났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쓰잘데기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거 좋은 얘기야. 힘주는 얘기고. 그래요, 우리 승환님. 남편분. 일단 어떤 주식을 남편분이 갖고 계세요? 네, 인바디
하고요. 인바디 매스크 얼마요? 지금 3만원대 3만원대? 비중? 네. 비중 90%요. 예.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요. 예. 매스크 얼마요? 잠시만요. 방송을 두 개 틀어놔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아예 소리를 예 없애주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시차가 있어서 그 이 전화기로만 들으셔야 돼요. 매스카가 얼마예요? 아시아나 한 거. 매스카 모르세요? 네, 그 매스카 아시아나는 8,100원이고요. 비중은 10%요. 10%. 오케이, 그럼 두 종목이네. 제가 한번 볼게. 네, 그래요. 그리고 인바디는 35,800원입니다. 35,800원. 네. 90% 좋아요. 100%, 거의 90%야 인바디가. 그래요. 네, 인바디를 그 작년 1월에 계속 5만 원대 들어가서 계속 물타기를 해서. 그래요. 지금 그렇게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많이 올랐을 때 자신 없을 때 막 사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네. 이번에 공부 많이 남편분 하시겠어요? 인바디. 혹시 인바디 해보셨어요? 우리. 네, 지금 예. 체성분 분석기로. 저희 그 회사에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실내가 안 된다면 체지방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네. 체지방률이? 한 30% 나오세요? 25%? 아 비밀이에요. 그래요. 이 체지방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력계 이렇게 딱 이 헬스클럽 좋은 데가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네. 찡 하고 이 전류가 해가지고 여기 각 부위별로 지방은 몇 프로, 근육량은 몇 프로, 정상치에 어떻게 들어가냐 막 이래요. 그런데 아 체지방률 하면은 야 도대체 어느 정도가 체지방률이지? 막 이러고 막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막 헬스 대회, 막 육체미 대회 나오는 선수들 가끔 보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진짜 거의 지방 하나도 없죠. 그런 분들이 거의 대회 나갈 때 체지방률이 한 7% 8% 이래요. 7, 8%. 네. 그리고 운동 웬만큼 평소에 그분들도 좀 쉬고 이러면서 아니면 우리 그냥 뭐 방송에서 뭐 몸짱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체지방률이 1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지방 없어 보이는 그런 일반인 뭐 운동 좀 했다는. 예. 그리고 운동 웬만큼 한 사람들은 근육량하고 또 이건 틀려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아 체지방률이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체지방률이라는 게 감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체지방률을 따지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근육량 이게 인바디라는 게 왜 이 체지방 분석기가 중요하냐면요. 혹시 이 사업이 매력 있는 건 맞아요. 매력 있는 건 맞는데 이 매력 있는 거를 잘못 이해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갔을 때 보니까 요번 남편분들 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걸 이 회사가에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국내 점유율은 1위예요. 근데 세계 점유율은 아시다시피 이 회사보다 더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2위인가 3위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 체지방 분석기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맞다는 게 왜 그러냐면 근육량이나 그리고 뭐 요즘 그 생로병사의 XX 뭐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TV 프로그램들 잘 보시면 요즘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먹더라도 늙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있어야지 굉장히 좋다라는 거 프로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아야지 결론적으로 치매도 덜 걸리고 여러 가지로 훨씬 좋대요. 이제 그래서 옛날하고 틀리게 나이가 드셔도 근육 운동을 많이 해라. 그래서 근육량을 늘려라라는 방송이나 어떤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걸 하려면은 체지방률을 재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체지방 재려면 지금 거의 어디 있어요? 웬만한데. 병원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에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맞아요. 그 체지방 같은 거 근육량이 진짜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래서 치매니 이런 걸 예방해야 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예방의학이라 그러는데요. 예방의학. 혹시 예방의학이 뭔지 아시죠?
예. 아, 모르세요? 네, 그리고 미리, 뭐, 미리. 알죠. 그리고 요즘 뭐, 또 여자들도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무슨 수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아프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면은 뭐 조금 아프고 돌아가시는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어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프거나 뭐 힘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뭐 우리가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효자효능이 없다고. 왜냐하면 아프고 오래 있으면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그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간이 평균 기간이 1년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 일본 그렇게 고령화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방의학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인지 아세요? 평균이? 제가 알기로? 7년인가 8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뭐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진국들은요, 이 기간이 다 짧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냐. 지금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 회사 전 나름대로 아직도 매력은 있다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분들도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근육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육량 늘리고 이래야지 치매에도 예방이 되고 이게 굉장히 좋다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기사들을 하려면 노인분들을 결국 뭐예요? 튼튼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받는 기간이 적다. 그런데 그런 거를 측정하려면 뭐예요? 노인분들의 헬스클럽으로 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하다못해 그렇죠. 마을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있어야지 가끔이라도 가서 이걸 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보건소니 이런 데 인바디 같은 체지방 분석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 못 들어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슬슬? 큰 병원이나 헬스클럽들이나 웬만한 좀 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들어갈 시장이 많이 남았냐 안 남았냐인데 문제는 들어갈 시장이 남았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골프존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인도 골프 하는데, 실내 골프 하는 거. 근데 맨 처음에 그 골프존이라는 생겼을 때가 골프존이 생겼을 때는 골프존을 되게 좋게 봤어요. 왜? 골프존 그 실내 스크린 골프를 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늘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면서 하다못해 시골에도 실내 골프장 생긴 거 보면서 야 이제 이 회사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쭉.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그러면서 다시 한 게 이 회사가 나름대로 뭐 퍼블릭 골프장도 인수하고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더 실감 나는 실전 버전에 가까운 막 그런 기술력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조금씩 주가가 바닥을 벗어나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 회사가 쭉 올라가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왜 그랬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골까지 다 들어가서 더 이상 기계를 굳이 많이 놓을 때가 굳이 이제 없네라고 했을 때부터 주가는 힘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인바디도 마찬가지예요. 인바디도 잘 보시면 더 이상 이제 인바디 제품 들어갈 데가 별로 없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밀리면서 힘든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 회사 주가가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한번 보세요. 주식에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공부 하나 하죠. 이 회사 주가가 이게 주봉이에요. 2014년도에 주가가 쭉 2년 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이 회사가 앞으로 이 체질 그 분석기가 좋은데 그래 괜찮아 거기에 플러스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아마 남편분도 그때 사셨을 텐데 뭐 때문에 사셨을 것 같아요. 남편분 이거 인바디 그냥 그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그 외국인 지분이랑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 회사 인바디 그때, 밴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 그때 주가 올라갔을 때 산 사람들 다 왜 샀나면 중국 때문에 샀어요. 중국 관련 이제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때 이런 쪽이 다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작년에 중국하고 관계 안 좋아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박살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실은 이 회사 올라간 그 부분은 뭐 인바디가 앞으로 체지방 분석기 잘 되는 거에 플러스 거의 다 중국이었어. 근데 작년에 주가 개판 난 건 중국 때문이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중국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통화 분위기 어때요? 좋았어요? 냉랭했어요? 정상통화 기사 못 보셨어요?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하신 건 봤는데. 아, 그래요? 엊그저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시진핑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했잖아요. 겁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아. 중국이 지금 대우가 확 틀려졌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하고 지금 태도가. 당연하죠. 왜? 중국이 노린 게 그거예요. 새로운 정권 들었으면 그 새로운 정권하고 관계를 좋게 해주면서 우리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기네 쪽으로 끌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이제 보세요. 분위기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중국은 그걸 노렸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 플레이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한테 이런 제스처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동안 막 섭섭하게 했던 것들 풀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회사 중국 때문에 올랐는데 중국하고 그러면서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바로 얘가 급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작년같이 주가가 내려갈 요인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되세요? 네. 그런데 잘못한 건 뭐냐. 여기서 사버렸으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 내려갈 때 물타기를 하면서 90%까지 늘려놨으니 문제는 뭐야. 이 종목 잘못되면 끝장나요. 근데 다행히 이 종목이 잘못될 것 같진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 지방이나 이런데 하다못해 보건소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체지방 분석기 이런 거 지방의 보건소에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이런 기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무슨 뭐 소모품 계속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도 돼요? 특별히 소모품. 바꿔줘요? 소모품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무슨 뭐 자동차, 무슨 뭐 부품 교체하듯이 크게 그렇게 교체해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정부가 한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방에 뭐 이렇게 노인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상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전 보여요. 그래서 아직 지방에 들어갈 부분이 많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특별히 없고 그리고 중요하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번에 어때요? 요 까만 선을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혹시 방송에서 보시면 까만 선이 돌파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30주 이평선이에요. 그동안 30주 내려오면서 잘 보세요. 3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질 못했는데 이제 30주 이평선을 요 저번 달에 뚫어냈어요. 일단은. 무슨 소리냐? 이제 하락을 얘 멈췄다는 소리예요. 근데 3만 얼마예요? 35,200원이면 이 가격 근처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오면요. 무조건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계속. 이 주식은 얼마 정도 가져가면 딱 좋냐? 그냥 15%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주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5%가 될 때까지 물량을 계속 줄이세요. 어느 구간에서 손실을 안 보는 구간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주 그냥 남편분 그냥 뒤에서 열심히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8,100원 네. 하셨는데 네.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셨으면 항공주 함부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예. 이제 네. 항공주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요거는 봐서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올 매력은 전 없다고 보여요. 그럼 그냥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굳이 그냥 보유할 혼자...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매력 없어요. 예. 그래서 요즘 주식들이 잘 보면 대형주들도 많이 밀리면 어느 정도 올라와줘요. 항상 제가 뼈무게 하잖아요. 올라와줘요. 근데 그거 노리고 굳이 갖고 갈 만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딴 주식을 하시는 게 흐름에 맞다고 보입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한번 전화 주시고 다음에 남편분이 직접 전화 한번 달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예보진 없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강의를 합니다. 오랜만에 지금 신정권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다음 주 5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남 분당 성남 상공회의소 3층 강당에서요.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아주 박아놓고 계시면 머릿속에 굉장히 이제 주식하시기, 그 투자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1023 알고 계시죠? 예, 전화 지금 많이 주세요. 계속. 그리고 무료 문자 03-336-8288. 이제 저도 새 정부 출범에 맞게 아주 방송 내용도 더 화끈해질 겁니다. 예, 이제 예 그냥 멘트도 더 편하게 제 생각 그냥 쭉쭉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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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의 성함이? 예, 김영애인데요. 김영애님, 그래요. 우리 영애님 연세는? 73세. 그래요. 일단 먼저 주식부터 어떤 거 갖고 계신가 먼저? 예, 유원양행. 데스크 얼마요? 22만 2천 원에 30%고요. 예. 그리고 BNK 금융지주. 예. 8,800원에 20%. 예. 남해화학 14,000원에 20%고요. 예. 만 얼마요? 14,000원. 예. 몇 년 됐어요, 산 지가. 네. 그리고 그거 좀 먹고 삼천당 제약 며칠 전에 예. 뭐 제약주들이 그날 막 오르는 날 예. 14,200원에 20% 샀거든. 12,400원. 아니, 14,200원. 예. 몇 프로요? 샀어요. 몇 프로? 20%요. 20%. 예. 잠깐만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남의 14,000원. BNK 금융지주. BNK. 잠깐만요. 예. 일단 이 중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일. 어떤 부분도? 다 궁금하죠. 다 궁금하세요? 네. 근데 요즘 남의 화학이 남북 경협 이번에 그거 돼가지고 좀 오를 수 있을지 한 3년이나 된 것 같은데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사놓고 네. 못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8,000원까지 내렸다가 지금 조금 올랐는데 최근에. 예. 일단은 남해화학은 뭐 지금 남부경협 얘기하셨는데 요번에도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올랐잖아요. 며칠 동안. 그죠? 그것 때문에. 예, 예, 예. 일단 주가가 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저는 없다고 굳이 보여요. 특별히 회사가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실적이 되는 회사예요? 아, 실적이요? 그럼 우리 한번 실적 한번 보죠. 실적이 예. 되는 회사인지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적을 보시면 이 회사는 예. 그냥 매 항상 4, 4분기에는 별로 실적이 안 좋겠죠, 당연히. 왜? 그때는 비료 안 쓰잖아요. 우리가 농한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 4분기에 항상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냥 이 회사는 그냥 뭐, 그렇게 적자를 보진 않고, 그렇다고 성장할 것도 없는 회사예요. 왜냐면 우리가 갑자기 비료 많이 써요,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죠? 아니, 근데 갑자기 많이 써요? 아니면 매년 비슷한 양 써요? 그렇죠. 비슷하죠,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성장 모멘텀이 없어요, 냉정하게. 근데, 예. 근데 이 회사,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남북 경협 아니면은 기댈 언덕이 없어요. 주가가. 아, 예. 그래서, 예. 남북 경협이면은 주가가 한 번씩 올랐는데, 남북 경협이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요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것, 뭐, 그냥 실적은 항상 꾸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봉인데요. 잘 보시면, 얘는 남해화학은요 그냥 이 흐름에서 밀릴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쭉쭉쭉 올라가기도 쉽진 않아요. 왜냐? 그동안 남북 경협, 이 회사는 남북 경협으로요. 십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남북 경협주로 움직인 회사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다는 소리야. 남북 경협이 나와도 막 와, 이 회사 남북 경협으로 와 이럴 회사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북 경협 얘기가 나와도 크게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냥 얘는 여기 어디에 흐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있지, 그렇다고 밀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실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14,000원인데 14,000원인데 지금 갖고 계시면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것 같은데 매수가 올라오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는 같아요. 12,000원만 돼도 팔겠는데요. 근데 남북 경협 이야기가 또 언제 어떻게 지금 또 확 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이슈 되면 언제든지 찍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 가격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갖고 계셔도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되면 대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래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끌고 갈 생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12,000원대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포트들이 보면은 다 그냥 20, 20, 2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모난 포트도 없고 한데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 차트로 빨리빨리 설명드리자면 22만 2천원 30%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거 지금 일단 수익권 들어갔는데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저항이 곧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저항이 한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오면은 지금 240일선에서 지금 중요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기관들은 좀 늘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이고 있죠.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조정 없이는 아마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곧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유한양행은 요 가격 근처에서 비중을 반 정도는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가격 근처에서요. 비중을 반 정도 줄여놓고 한 절반만 갖고 지켜보신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흐름 좋거든요. 14,000원.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12,500원 손절 가격 드릴게요. 그래서 12,500원이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제약주 중에 얘만큼 흐름 좋은 애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힘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홀딩은 하시는데 12,500원이 깨지면 손절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BNK 금융주주인데요. BNK 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갭 있잖아요. 이 갭 메꾸는 올라올 거예요. 여기 갭 구간 있잖아요. 이 갭 구간 메꾸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BNK 금융주주가 뭐 갑자기 확 올라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언제 올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올라는 올 겁니다, 이 회사. 그런데 지금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실적이나 이런 영업 환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업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홀딩하고 가 보셔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포트 20, 22, 30, 20, 20, 20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주식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그리고 우리 나이에 뭐 잘하겠습니까? 그래. 컴퓨터도 볼 줄도 모르고. 그래. 그래서 제가 TV 이거 보고 그 자막이 나오는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홀딩하라는 게 이게 좋아서 홀딩하라는 게 아니라요. 얘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이 회사의 업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씩 좋아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애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위험한 걸 가는 건 안 좋다라고 보여서 제가 그래서 홀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종목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이요? 얘는 수급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금융지주나 은행주들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회사를 좋아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휘어잡고 있는 거는요. 그 은행주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르죠. 안 그래요? 그래요. 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리를? 우리 사회를? 그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라도 자본이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자본. 자본은 뭐예요? 곧 은행이죠. 돈. 혹시 대기업들이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제일 먼저 가지려는 계열사가 뭔지 아세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자본, 돈.
그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무조건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 은행들 외국인 지분이 다 높아요. 왜? 자본주의는 돈이 그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를 휘어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느 나라를 투자하든 은행을 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서 그러면 그 외국인이 그 종목 저 주식 그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회사도 거의 한 48% 갖고 있어요. 48%. 다른 데들은 예. 더하고. 그러니까 통신이나 예. 뭐 은행 이런 데 은행 외국인 지분이 높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보면 제가 아주 속이 터져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걔네들은 그거 투자용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야. 볼모같이 아, 쉽게 예. 말하면. 그래서 예. 이거는 수급을 따지지 마세요. 은행주. 은행주는 수급을 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걸로 봤다가 큰일 나요. 아시겠죠? 절대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그래서 뭐 이거 뭐 금융 뭐 기관이 산다 뭐 엄청난 아니에요. 은행주는 그걸로 따지지 마세요. 아예. 그렇게 따지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잘 절대. 알고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는데요. 네네. 과장님. 저기 네 종목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놓고 있는데 더 제일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한 뭐? 종목 더 있는데 예. 동성화인텍. 예. 그 종목은 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여기 네 종목 할 거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안 돼요. 지금 하면 이제 그럼 제가 스피드 상담을 못 합니다. 죄송해요.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셨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 배정을 하는데 네 종목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예. 시간 배정을 해서 죄송해요. 다음에부터 예, 전화 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 요번 주엔 없고요. 한 달 만에 드디어 또 강연을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장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입니다. 성남 분당 성남상공에서 오후 1시부터입니다. 아,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영민 대표 강동현 대표죠. 예, 강동현 대표 요번 후보군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쇼핑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화장품 이렇게 세 종목을 강동현 대표가 예, 상승통행 시즌2에 지금 매수 가능 종목 이건 매수를 요번 주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종목 안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가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용평 리조트입니다. 예, 용평 리조트인데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 지금 만원 20%인데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면 이거 이해 쉽지 않아요. 그죠? 신규 상장에서 얘는 예, 좋은 패턴으로 시작할 뻔했다가 어때요? 안 좋은 패턴으로 가버렸죠. 안 좋은 패턴으로. 그래서 안 좋은 패턴으로 해서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지금 다시 또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빨리 팔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일단은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11,000원이나 이때 뚫으면 약간 더 홀딩하고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 신규 상장 안 좋은 패턴을 탈피하는 걸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코미코입니다. 코미코인데요. 코미코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면 쉽잖아요. 그죠?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면 어때요?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죠?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면서 어때요? 올라왔는데 신규 상장한 가격 근처 저가도 못 가고 지금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이건 아직 지켜봐야 돼요. 이건 그리고 아직 위험해요. 왜냐면 올라가더라도 여기 어디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런 종목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종목은 웬만한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종목. 예, 현대중공업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다시 신규 상장을 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고 있는데 첫날은 예 흐름이 좋았는데 예 안 그래도 예 이번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날만 좋았고 예 현재 예, 첫 급발이 무슨 급발? 예, 그러고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나쁘진 않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갑자기 매력이 뭐 확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조선업황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바닥 탈피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죠. 1월달은 우리나라가
수주 양에서 1위였다가 2, 3월 달에 내줬다가 지금 다시 1위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봐도 조선업황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좋은 얘기가 나오고 계속 이러고 있지. 근데 문제는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지금 접근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예, 넷마블게임즈, 드디어, 예, 넷마블게임즈. 예, 넷마블게임즈가 어저께 상장을 했죠. 솔직히 이거는 지금 아직 몰라요. 20%. 예,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지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신규 상장 패턴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창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600원 60%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올라가다가 지금 밀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솔직히 한창이라는 회사는 뭐 그렇게 매력이 특별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60%인데 이거는 지금 저라면 전 일단 무조건 이거는 이 회사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전 이거 이 회사 올라갈 때도 그렇게 이 회사가 왜 주가가 저렇게 가야지라는 걸 항상 퀘스천을 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60% 더군다나 저라면 전 이거 나올 것 같아. 일단은 비중 줄일 것 같아요. 전 한창을 그렇게 매력 있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전 비중 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하나투어입니다. 예, 하나투어는 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그냥 차분하게 좀씩 안정적으로 먹을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말하고 나서 계속 주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좀씩. 이거는 그럴 거예요. 얘는 아직 더 올라올 거예요. 왜냐? 중국과의 관계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요번에 더군다나 10월 2일 날 어저께 기사 떴대요. 기사 지금 나오고 있대요. 10월 2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아예 그냥 추석 때 그냥 통으로 한 열 며칠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나쁜 요인. 그러니까 얘는 고비를 다 넘겼어요. 고비를 다 넘겼는데 단 하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지, 그러니까 주가가 옛날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주가가 천천히 조금씩 이런 식으로 갈지 그거는 몰라요. 예. 근데 일단은 얘는 고비는 다 넘긴 거예요. 면세점부터 해서 고비는 다 넘겼어요. 그래서 얘는 뭐 갖고 있으면은 근데 문제는 50%까지 저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까지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럴 매력이 보인다면 상관이 없는데 글쎄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전 비중 확 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대상입니다. 대상 001680. 대상인데 대상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 3만 1000원 정도 되시네요. 3만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상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대상 갖고 계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음식료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쉬워요. 음식료는 안 빠져요. 맞아요. 이거는 보험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식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모순이에요. 왜? 주식시장이 좋으면 음식료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사 이사님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좋다. 그런데 대상을 많이 갖고 있겠다. 이거 모순이에요. 주식시장이 안 좋다. 많이 갖고 있겠다. 좋아요. 스스로 답을 푸십시오. 다음 종목. 경인양행입니다. 예. 경인양행인데요.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 10% 5천원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단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특별히 부담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2646님도 애매한 것 같아요. 10%밖에 못 갖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요번 새로운 조건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시장의 바뀜들이 있고 막 이러면 뭔가 그래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10%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도 쉬어가지고 방송을 한 주 쉬고 했다고, 예, 아유, 이렇게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일단은 새로운 조건이 들어섰기 때문에 희망찬 주식시장을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